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며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병상 지정 해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 감소 추세와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고려해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병상 2만 656개를 지정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로 예상되는 재유행 때는 전국 권역별로 병상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정 해제된 병상은 일반 병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일반 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해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총괄반장은 정부는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병상 등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며 유행의 감소 추세,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병상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름철 하반기 재유행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10만 명에서 20만 명 내외로 확진자 수를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